일랑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는 김지훈 감독의 일랑 이제 6회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고 배급사 워너브라더스 코리아가 18일 밝혔다. 1953년 시작한 이 영화제는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영화제로 올해는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. 2016년 홍상수 감독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으로 감독상을 받았고 김지훈 감독은 2010년 악마를 보았다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. 영화제 측은 액션, 음모, 판타지, 강렬한 심리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며 일랑을 초청한 사유를 밝혔다. 김 감독과 주연 강동원은 9월 영화제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향할 예정이다. 이달 25일 개봉하는 일랑은 남북한이 통일준비 5개년 계획을 선 포한 뒤 반통일 테러단체가 등장한 혼돈의 2029년 이 배경이다. 경찰 조직 특기 때와 정보기관,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 간 대결 속의 늑대로 불리는 인간병기 일랑의 활약을 그렸다. 강동원 외에 한효주, 정우성, 한예리, 최민호 등이 출연한다. FUSIONJC-YEN-A.CO.KR 2018년 7월 18일 9시 6분 송고